자, 여긴 좀 읽어볼 거야. 자,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 자, 어떤 기준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대하여? 응? 어떤 네. 기준에 대하여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수량을 나타낼 때, 다시 한번, 뭐라고? 어떤 기준에 대하여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어떤 수량을 나타낼 때, 그때 한쪽을 0을 기준점으로 해서 한쪽에는 양의 부호를 붙이고 다른 한쪽에는 음의 부호를 붙여서 이제 나타낸다 라고 써져 있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지. 뭐 이익이 플러스면 손해가 뭐야? 이익이,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는지는 알지? 네. 이거 어떻게 읽는지는 알죠? 더하기 빼기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니? 모르니. 더하기 빼기. 아, 여기 나와 있어. 여기 이렇게 돼. 진짜. 자, 이렇게 쓰는 거는 뭐라고 읽어?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 얘는 양의 부호, 얘는 음의 부호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이익을 플러스라고 두면 손해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네. 그치? 이익이 플러스면 손해가 마이너스. 그치? 성현이한테 엄마가 용돈을 3,000원을 줬어. 우와, 그럼 부럽다. 성현이는 와. 플러스냐 마이너스야? 플러스. 하지만 엄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이익 손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용돈 뭐 지출 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 산의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해발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해발의 반대가 뭐야? 해저. 그치? 해발을 플러스라고 두면 해저는 마이너스. 이 기준이 되는 데가 어디야? 땅 가운데. 바다 표면에 바닷물. 바닷물 그 표면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발 해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면 되는 거다. 아시겠죠? 네. 자, 양수와 음수. 양수는 어때? 0보다 작다. 양수가 양수는 0보다 큰 수. 음수는 0보다 작은 수.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닙니다. 그죠? 그 사이. 자, 그리고 플러스 A는 플러스 A,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라고 읽어요. 오케이? 네. 넘어갑시다.